여기가 로데오예요. 어, 여기 기훈이랑 그때 왔던데 맞아. 방금 3,800명이었는데 옷가게 도착하자마자 600명 느는 거 싫어요? 형들은 내가 어떤 옷 샀으면 좋겠어? 나는 가디건이랑 자켓 하나 사고 싶은데. 나 톰 브라운 같은 거 안 입어. 비싼 옷. 원피스, 탱크탑, 치마, 박스예요. 솔직히 K 남캠만큼 잘생기지 않음. 근데 니보다 낫잖아. 대세는 은우야. 근데 니가 평가지래.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잘생겼다는 얘기한 적 있나? 아, 카터배틀 왜 사요? 형, 저 그 근처인데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어요? 있지? 찍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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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따라라라. 여기 어디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필. 안녕하세요. 저만 찍어도 되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근처에 파리바게트 했다가 망했다고? 진짜가? 카메라 어디 간 거지? 보세요, 보세요. 저 편집샵 안 가요. 비싼 옷 안 입나일까? 비싼 옷 하나 살 바에는 보세요를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들이 물어보던 가디건 다 여기 샀어요. 가디건 보여줄까? 나도 이런 옷 입고 싶다. 존나 긴 코트 가디건 같은 거 시작해가지고 입으면 난쟁이 똥자루 돼.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입으라고? 그래, 롱 가디건. 가디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옷이 좀 약간 좋은 게 이런 저런 스타일이 많아. 이런 여자 옷가게도 하나 찾고 싶은데.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거 할 때. 가디건 꽤 많지? 이거 귀엽네. 아니, 컨텐츠 할 때 여자 데려가서 이런저런 스타일 있으면 이것저것 입히면 좋잖아. 근데 그런 여자 옷가게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뭐 가로수길이든 강남이든. 이거 나 얼마 전에 까만색 입고 방송했었잖아. 그때도 가디건 어디에 샀냐고 존나 물어봤었는데. 존나 요즘 흔해 빠진 스타일. 파란색도 예쁜데 이거 살까? 저는 좀 약간 옷이 예쁘면 색깔별로 다 사거든요. 예쁜데 저거? 가디건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메이웨더처럼 다 전부 다 골라서 다 사자고? 내가 그 정도 부자였으면 그랬겠지.
케이야 그냥 그 가게를 사면 안 돼. 그건 좀. 이봐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 튀는 옷들 있잖아. 이것도 뭔가 어디 그리고 또 셔츠 요즘 이런 것도 많이 입잖아. 옷가게는 필. 어? 야 킹 기훈 옷 하나 사줄까? 근데 기훈이한테 작을 것 같다. 다 이상하다고? 그럼 넌 여기 오지 마. 응. 이것도 잘 입으면 예쁠 것 같다. 어? 우도환 얼마 전에 아니 얼마 전이 아니고 어제 그 청자켓 입고 나오던데? 거기에? 아 이런 스타일 많죠. 레드독에 청자켓 입고 나오던데? 우도환 코스프레 하라고? 근데 가죽 자켓 같은 거는 브랜드 사라던데 사람들이. 그래야지 오래 입는다고. 근데 이게 목이 여기가 좀 긴 거라서 이건 뭔가 비쌀 것 같은데? 얼마인지 볼까요? 그니까 막 가죽 자켓은 생노랑 거 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작년에 400만원인가 그렇던데. 야 이건 택도 없다. 부르는 게 값인갑다. 형 이거 얼마예요? 12만 8천이요? 오. 싼데? 싼데? 내자라고? 물어볼까? 이번에 누나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레자예요? 아 그래요? 아 사람들이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저번부터 계속 안 팔리고 있던데 왜 안 팔리는 거예요? 아 가지고 아 그래. 저 가게 홍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 안 하고 많이 올걸요 방송 보고. 그 좀 깎아 주셨나요? 깎아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손만 흔들면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지나갈 때 살짝 나왔는데 예쁘다고 사람들이 막. 여기 오래 일하셨어요 그죠? 저 맨 처음에 여기 온 게 한 4년 3년 전에 온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계속 온 것 같아요. 네. 어? 예쁘다고 한 번만 보여달라고요?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니들이 와 직접 봐라. 근데 진짜 예쁘셔. 좀 약간 착하게 착색시하게 생겼어. 왜요? 저 안 보이는데요? 뭔 소리 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자켓도 사고 싶다. 야 근데 아직 코트 입을 날씬 아니잖아 맞지? 착색시 몰라요? 착한데 화장 진하게 하면 섹시하게 생긴다. 입어도 된다고? 야 지금 코트 입은 너무 덥지. 그래 여기는 옷 스타일이 이것저것 많아서 좋아. 아 예? 키 작아서 코트 탈락이라고? 어깨 작다고? 근데 이게 옷이 좀 박시한 옷이라서 안에 셔츠 같은 거 입고 입으면 될 텐데. 뒤로 좀 가보라고? 내가 왜 뒤로 안 가는지 아나? 사실은 오늘 바지 살짝 반백이거든요? 다리 짧다고 자꾸 지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바지 좀 올리고.
어, 바지 살 거야. 170이라니, 177이거든. 177이거든. 그럼 코트도 하나 살까? 근데 나는 코트 이렇게, 이거 체크거든요? 잘 안 보이지만. 저는 단색이 좋아요, 코트. 바지 극혐이라고? 아, 알겠어. 그럼 일단 바지부터 갈아입을게요. 바지는 저는 블랙진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형님, 저 블랙진 하나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티도 벗으라고 알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귀찮게 하네. 블랙진이요, 그냥. 저 사이즈. 32나 32요. 기본 그대로요? 네네. 팬티 입었어요, 오늘. 케이야, 너 저번에 파란색 옷 잘 어울렸다고. 알겠어. 이런 옷 존나 뭔지 알지? 존나 공부 잘하는 애들 입는 거. 아, 네. 떡볶이 코트 같은 거. 네. 진짜 1분이면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얘들이랑 1분만 놀아주시면 안 돼요? 아니, 얼굴 안 나와요. 얼굴 안 나와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채팅 읽어주시면 돼요. 야, 니들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 해라. 하지 말래요. 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실수. 근데 이거 짧, 원래 이렇게 좀 약간 짧은 건가? 네, 짧게 입은 거야. 괜찮아요? 시청자분들? 너무? 짧은 거 싫어요? 아니, 아니, 좀 상관없어. 길이가 좀 있는 거면 얘가 좀 길이가 있는 거고. 그래요? 일단 위에 것도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박시한 거라서. 그것도 놔둬 줄게. 네네. 위에 기본 티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저번에 사갔던 반팔 혹시 있나? 반팔이요? 네. 옷 좀 입어보게 이것저것. 다리 짧아 보인다고? 위에 이렇게 박시하니까 어쩔 수 없지. 멍청아. 로렌 해버렸다고? 야, 여기 누나 예쁘지? 진짜 니들 옷 사러 와서 방송 보고 왔어요. 그럼 깎아준대. 한효주 닮았다고?
깎아준다 깎아준다. 한효주 닮으셨대요. 아, 예, 그러시는데? 이거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어디 가시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깎아준다는 게, 봐서준다는 게 아니고, 그거 아, 괜찮아요. 근데 네. 이렇게 입고 코트 입어볼까? 다른 거 사라고? 일단 이거 1번 2번 이건 별로 안 예쁜 것 같다. 라이더 가자고? 2번 극혐이라고 인정합니다. 약간 싼티 난다고? 괜찮아, 나 원래 싼 놈이야, 미친놈아. 셔츠 입고 입어보라고? 아, 1번 알겠어, 1번. 저기요. 저 차이나 셔츠 있는데. 집에 있는 거랑 다른 거 같다. 신발이랑 존나 컬러 맞춤이고. 미친놈이라고? 나 원래 미친놈인데요. 왜요? 패션 고자냐고요? 어지럽히는 스타일 아닌데 여기 와서 옷 많이 사니까 오늘만 좀 어지럽히게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디건 입으라고? 이거 박시에게 나와서 맞는데. 맞는데? 네, 맞죠? 왜? 한라 신부님? 야이씨 지어다. 둘지어다.
장례식장이냐고? 아니, 니들이 이렇게 입으라며. 뭐야? 퇴마사라고요? 형, 저 지금 퇴마사 같나요? 퇴마사 같아요? 그런 느낌 전혀 없는데? 얘들이 퇴마사 같다고 그래요? 아, 그런 이미지에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이 짧아 보인다고? 형, 지금 목 짧아 보이나요? 그건 화면이랑 다르지, 실제로는. 얘도 저 구박이에요. 후드나 초입으라, 아, 셔츠. 그러면 여기에 가디건을 입어보자. 인정?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가디건. 셔츠 핏이 별로라고. 아 진짜? 좀 약간 긴 것 같긴 해. 아니면 여기가 너무 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여기 별로 없거든요. 좀 작은 것 같기도 해. 가디건 작다. 가디건 작아요. 셔츠 핏이 별로라고? 이거 여자 거라고? 자켓 살래, 마이 같아서. 여기 매장 압구정 필. 근데 나는 좀 약간 청자켓 같은 게 제일 잘 어울리긴 해요. 야, 자켓 색깔 추천 받는다. 까만색, 권색, 회색. 아니, 이거 셔츠 입고, 아, 나도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옷 구겨질 것 같아가지고. 까망색. 버리라고. 알겠어요. 저희 돈 넘어가는 시죠. 셔츠 벗을게요. 근데 이런 트레이닝 사면 니들 또 내 뭐라 그럴 거야? 네? 아니, 아니, 저 아무리 아니. 트레이닝이 편해가지고. 노도복이라니. 나는 또님이었다. 어? 여기 존나 김우빈 스타일 옷 있다. 보여드릴게요. 잔디야, 광잔디. 야, 광잔디. 이거 예쁘다고? 근데 저번에 이거 비슷한 거 핑크색 니들이 존나 사라 그래가지고 사서 입고 야외 방송 나갔는데 제발 그거 좀 벗으라고 지랄해가지고 그거 한번 입고 드라이 맡기고 우리 창고에 들어갔어요.
이제 내일 우리 집 창고에 들어갔어요. 또 이거라고? 핑크색이 색깔만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좀 약간 재질이 달라. 그냥 청자켓 어디 있어요? 아, 그 어디인지 대충 말씀해 주시면. 아, 네. 좀 갑자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레알. 지금 내 방송에 패션위크 관계자도 존나 많아. 누가 보면 다 앙드레김인 줄 알겠어. 이거 사라고? 그래? 하지 뭐. 했다고 상관없어요. 방송할 때만 입으면 되니까. 방송할 때 막 가죽 자켓 같은 게 입고 막 그런 건 좀 약간 오바처럼 보이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팔꿈치 왜? 가디건? 알겠어. 가디건 무슨 색깔 입어볼까? 전에 청자켓도 예쁘다고? 근데 청자켓이 너무 많아요. 나 청자켓은 4개 있을걸? 셔츠 입고 안에 이거 입어도 예쁘겠다. 코트 좀 사. 코트 아까 그 까만색 살 건데? 가죽 자켓도 살 거고? 초장색 입어보라고? 그래, 나 이런 색깔 안 어울릴 텐데. 잠깐만요. 난 이 색깔 옷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 색깔 옷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 예쁘다고? 남자들은 이 색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쁘다고? 할머니 같다고? 아니면 이걸 다른 색깔 살까? 단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이 색깔도 있다. 일단 입어보고 얘기해라. 입어보고. 와인색이 그래도 낫나?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레드가 아니고 저게 와인색이라니까. 와인 싫어한다고. 미친놈아. 방금 매니저로 누가 응 그러길래 누구지 봤는데 카뮤네. 그냥 두 개 다 쳐 사라. 알겠어요, 알겠어. 와인색 살게. 알겠어요. 아, 살게요. 살게요. 이거 사지 말라고? 네가 와서 살 거라고? 아, 그럼 사야 되겠다. 그럼 무조건 사야지. 야, 근데 그 아까 파란색 그 자켓은 진짜 사나? 이것도요. 와인 사지 말라고? 그 매장을 사라고? 아, 돈 없어요. 와인색도 사자. 와인색 한번 입어보자. 방송에서. 야, 그리고 이거 사나 마나? 아, 제가 왜 자꾸 시청자분들한테 사냐 마냐고 물어보냐면 시청자분들이 다 사주는 거거든요. 예. 이거 사? 오케이. 이 새끼들 일부러 사지마 그러는 것 같은데? 산다고 벌써 갖다 놨다. 조용히 해라. 다 사시구래. 그건 좀 형님.
회색은 예쁜 게 없네. 사랑도 사요. 싫어. 이건 어때요? 롱 가디건도 하나 사고 싶어. 구데기라고? 오케이. 야, 니들 사, 사지 마. 이거 물타기 하면서 니들 재밌어서 그 지랄하는 거지. 나거든? 다 티나거든? 진짜 이 파랑 사라고? 이 색깔별로 다 있다 여기. 회색. 씨발 지퍼 귀여워.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건 나 진짜 안 입고 다녀. 참 안 돼. 야. 존나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친 룩 이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얼굴이 중요하겠죠. 그죠? 저거에 딱 바지 귀엽게 슬랙스 딱 입고 통 좀 약간 있는 거. 주황색 잘 어울리는 남자 잘 없는데. 난 연예인 중에 주황색은 지현우 씨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작년에 존나 입던 스타일. 작년이 아니구나. 이번 여름까지. 반팔에 긴팔. 이거 얼마 전에 누가 방송국에다가 형, 이 후드티 어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있네. 이거 후드티, 형 이거 어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유튜브에서 캡처해서 누가 사진 올렸던데 여기 있네. 그리고 내가 그 집업 후드 입고 다니는 거 여기 있네. 이거 다 명품이냐고요? 아니요? 다 보세입니다. 근데 제일 요즘 만만한 게 파란색 이런 건 것 같아. 파란색이 뭐죠? 가디건. 인정? 파란색 가디건은 청바지 입어도 예쁘고 블랙진에 입어도 예쁘고. 저거 응한사닷컴이 있다고? 야,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현우라면 좀 약간 응한사닷컴을 더 열심히 홍보하고 더 키울 것 같은데. 응한사닷컴 인수할까? 인수 인정? 이거 사야지. 잘 안 나오죠. 이거 키 커 보이냐? 너 아니라고 지랄하겠지? 거울도 사. 저 탈의실에 있는 옷, 탈의실 아직 있어요? 네? 입으신 거? 네, 원래 입고 온 거. 아, 제가 가지러 가도 되는데. 아니요, 제가 갈게요. 누가 빼드릴게요. 제가 갈게요.
아, 괜찮아요. 제 주머니에서 뭐 좀 꺼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여기서 일해요? 혹시 남자친구가 사장님? 네. 어, 저분이 아니면? 오빠, 저요? 그니까 저 지금 계시는 분? 네. 원래 한 분 더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 이거 흰 티 있잖아요. 네. 여기 몇 개 있어요? 그거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저 이거 좀 주문해 주시면 안 돼요? 주문이요? 네.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가능한지. 네. 아니 남자친구가 있는 게 없는 게 뭐가 중요해요? 돌아있더라 이상한 새끼네. 옷 사지 말라는데요? 남자친구 있다고? 이 새끼 이상한 새끼네. 나 여기 와서 맨날 옷 산다고. 그냥 자주색 빼고 싶어. 아, 그 정확하지 않아서 한번 알아보고 하는 거. 네? 연락처 주시면 만약에 들어오면 그때 갖다 놓으니까. 저 한 다섯 개, 여섯 개 막 이렇게 살려. 아, 네. 저 차에 지갑 좀 가지러 갔다 와도 되나요? 내가 지금 저기 벗어놓은 옷, 바지 4만원. 나 오늘 위에 뭐 입었지? 맨투맨 4만원. 안에 나시 만원. 지금 입고 나온 거 싹 다 저기 거. 근데 진짜 놔두고 왔어. 로데오 구경 잠깐 하세요. 이거 사고 나서 시청자분들 어디 갈 거냐면 그 발렌시아가 트리플 S 제가 주문해 놓은 거 왔거든요. 그거 사러 갈게요. 뒤에 해골 실하냐고? 응. 웽. 발렌시아가 트리플S 검발 주문해 놨는데, 신발은 좀 이름 있는 거 사요. 그거 살 거야. 일단 성금 100만원 결제해 놨어요.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랑 막 들어오는 가격이 달라가지고 K는 남자의 로망 실현하고 다닌다고? 그럼 형들도 BJ해요. 진짜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다 BJ 될 수 있잖아. 나 같은 BJ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
근데 너무 꿈을 높게 잡지는 말고. 아니 뭘 시비를 걸어요. 누구나 BJ를 할 수 있는데 유명해지는 게 좀 어렵지. 근데 나는 진짜 방송을 하면서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정말 잘 풀린 케이스죠. 그래서 항상 수길 좌에게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퇴근해서 치맥 한잔하고 있을걸? 근데 좀 약간 그래도 내 직업은 시간이 자유롭잖아. 그게 장점이지. 아, 뭘 자랑해. 아니? 혹시 카키색 바지 있나요? 네. 어떤 슬랙스 아니면 면바지요? 면바지요. 편하게 입을 거. 응, 투유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정합니다. 아, 출시 말라 그랬지. 나 아베니아, 너 우라칸이지? 예, 형. 해골 먼저 빼자고? 왜요? 해골 빼자는 게 뭐야? 아, 이 가디건 사지 말라고. 살 거예요. 근데 이거 귀에 해골 있는 거 나도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 팔 부분에 들어간 이게 예뻐서 어차피 방송할 때는 앞모습만 나오잖아. 그래서 사는 거야. 와인을 빼야 된다고? 오케이. 와인 빼야지. 와인 뺄게요, 와인 뺄게요. 어깨 넓다고요? 아버지가 어깨가 진짜 넓어요. 아버지가 어깨도 진짜 넓고, 제가 옛날부터 우상이 B였거든요, 가수 B. 어깨 존나 넓잖아. 그래서 군대에서 어깨 운동 많이 했지. 지금 다 살대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깨가 이만한데 얼굴이 이만해. 진짜 얼굴 사이즈 어머니 닮아서 진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또 여기 있는 어머니 얼굴을 닮았는데 여기는 아버지 닮았어요. 그래서 군모 존나 큰 거 썼잖아. 작은 거 없어요? 근데 이 바지 저한테 완전 흘러내려. 아, 그래요? 너도 커. 아, 그래요? 나 58이라고? 야, 야, 나도 58이었는데 58이면 큰 거잖아. 저 58이었는데요? 원래 보통 사람들이 막 55, 54, 56 쓰잖아. 근데 생각해봐요. 해병대에는 여기 머리 다 밀잖아. 그래서 군무를 딱 맞게 쓴다고. 만약에 육군이었으면 그보다 더 큰 걸 썼겠지. 머리가 더 기니까. 없다고요? 다음에 살게요. 그리고 와인색 가디건 빼래요. 아, 이거요? 네. 저는 빼기 싫은데 얘들 빼라고 했어요.
기억. 얘는 빼고. 네. 이거 지금 입고 있는 것까지. 네, 네. 택 없으신가요? 택 여기 뺐는데. 바지. 위에 거. 위에 거 맞네. 완전 왜 빼냐고? 아 빼지 말래요. 죄송해요. 삽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제. 한 번 더 빼달라 그러면 진짜 아프리카 망신이야. 조용히 해. 정확히 주소가 뭐죠? 신사동 663-4 마크해주세요. 얼마라고요? 64만 2천원이요. 옷을 몇 개 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샀어? 7개. 아니 레저 자켓도 입고 그러잖아. 저번에 왔을 때 여름에 와서 샀을 때 15개인가 샀는데 100만 나왔나? 돈 따시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 저 이거 번호 읽으시면 안 돼요? 네, 괜찮아요. 네. 카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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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드릴게요, 이거 들어오면. 만약에 방송 보고 오면 싸게 해주세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이 돈 주고 이 옷을 왜 사냐 그러는데 제가 유일하게 입는 브랜드 옷이 준지랑, 준지 맞나? 준지 옷 좋아하고, 또 뭐야, 시스템 옷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 못 사요. 이렇게, 6개, 7개. 시스템 옷에 티 하나에 20만원씩 하고, 10만원씩 하고, 코트 하나에 100만원, 200만원씩 하는데. 나는 딱, 시상식 갈 때만, 백화점 가서 옷 사지. 다른 때는 백화점 가서 옷도 안 사요. 산 거 보여달라고? 다시 보기 봐라. 야, 쭉 들어가라고! 야, 이씨, 들어가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네? 마카롱이. 어, 저 단 거 안 먹는데? 어, 진짜요? 매워? 아, 아니요,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인천에서 아, 왔어요. 인천에서 지금 절 보러 여기까지 왔다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어제 잘생기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까요? 사진이요? 네. 아, 저 절로 가서 여기 아, 차 예. 다녀가지고. 어, 깜짝 놀랐어요. 이천에서 여기까지. 아. 아. 진짜. 처음에 그냥 방송 보다가. 아, 그래요? 사진 찍읍시다. 역시 잘생겼네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니 근데 인천에서 이까지 오면 어떡해요? 제가 미안하잖아요. 예? 예.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진짜 뵙고 싶었거든요. 아 실제로?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네? 네? 얘기해요. 그냥 얘기해요. 편하게 얘기해요. 네? 얼굴 나와도 돼요. 얼굴 나와도 된다고? 비즈니스. 아 비즈니스예요? 네 학교에요. 아 진짜요? 네 완전 학교에요. 닉네임 뭐예요? 아직 한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 진짜? 제 방송 보다가 방송 시작했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아니. 그냥 방송 시작하고 나서 팬이 됐다고? 아니요 저 작년 11월 때부터 시작했어요. 오 닉네임명이 뭐? 닉네임명이요? 가예, 가예라고. 가예? 네 가예. 가예 그 사투리하면 니가예 가예. 아 뭐 하는 방송이에요? 역행? 그냥 지금 아직 컨텐츠를 못 정해가지고. 아이 뭐 역행이 컨텐츠가 어딨어요. 아니, 그냥 삼다리밖에 안 돼요. 삼다리요? 삼다리밖에 안 돼요. 뭐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방송에서 그래도 1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리액션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방송 케인이 방송 1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아 내 방송 11월 달부터 했고 그러니까 방송 시작한 한 달 됐고 아 그럼 리액션은 어떻게 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100개를 썼다 노래 들고 막 춤추죠. 아 노래 들고 춤 BJ면 야외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한 번 야외에서 했었는데 망했어요. 아 진짜? 네. 어, 지금 살짝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살짝 한 번이요? 네. 아니 저 근데 삐걱삐걱삐가 지금. 아유 삐걱삐걱 할 수도 있죠. 삐걱삐걱 어떤 노래? 노래요? 그냥 뭐 그런 보통 있잖아요 막 귀여운 거. 채팅 올려라. 귀여운 거 한번 보여주세요. 본인 매력 어필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5천 분 보고 계시는데 뭐 이분들 중에 뭐 이렇게 보고 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삼다리보다는 많아지겠지. 아니, 삼다리랑 같이 추라고? 아, 저는 뭐 같이 추죠.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노래요? 저도 왜 틀고 없어요? 10%가 나왔어요. 떨리는 거 알아요? 아, 네. 두둥치 대달라는데. 두둥치시요? 네. 그거 막 보고 따라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저 방송 끝나고 나면 팀이 방송 봐요. 아, 감사합니다. 보통 몇 시에 방송하세요? 저 학교도 댕기고 있어가지고. 오. 어쨌든 10시? 그래가지고 랜덤으로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딱 방송 끝나면 팀이 방송 이렇게 봐요. 그러고 자요. 근데 경상도 여자 뭐 같아요? 아, 저 대구 있어요. 아, 대구 사람. 두둠칫 한 번만 틀어주세요. 네. 그거 막 욕을 못 나오는. 아니에요. 욕을 한 거 아니죠. 헬케이가 똑같이 하는데. 아 그래요?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헬케 달라고요? 크게 틀어. 똑같이 한 거.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바일 방송 켜요. 방송이요? 네. 38%라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본인의 방금 두둠치즈 보고 팬 된 사람이 가서 즐겨찾게 하고 추천할 수도 있죠. 생각했던 제 그런 게 의심이 많다. 의심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해놓고서 막 안 들어. 아 그럼 일단 한번 켜보세요. 켜보라고요? 네 일단 한번 켜보세요. 아, 들어가세요. 제 팬들 맨날 있어요. 그 팬들이 정말 착하신 거 같아요. 네. 뭐, 팬 잘 만나서 방송 잘 되는 케이스죠. 그런 거. 저, 그, 발렌시아가 신발 가지러 가야 돼요. 갈 거예요. 했어요? 뭐, 제목 뭐예요? 오늘은 모바일 시청자분들 검색하시고 가셔서 추천과 즐겨찾기 팬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이 잘 돼야죠. 저 예. 관종 아니에요? 아니야 뭐 관종이에요.
저 런 절대 안 할게요. 발렌시아가 신발 시청자분들한테 모이드려 갈 테니까 그 가서 그 팬가이 그리고 추천과 즐겨 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명 들었어요? 12명. 아, 12명? 12명이요. 야, 지금 4배 많아졌다. 빨리, 빨리. 이름? 이름 뭐라고? 가예요. 가예. 예쁘다 할 때 예 맞죠? 네. 가예. 가예. 호스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어, 뭐예요? 깜짝 놀랐어. 왜요? 아, 팬가이 빨리 읽어요. 아, 현재 팬가이 감사합니다. 와, 야, 100달이 됐어. 아이고, 100달이 됐어요. 네, 100달이 됐어. 놀랐어요. 가예님이 또 인천에서 이까지 저를 보러 와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한 번만 보러 가주시고. 예. 어,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한개 팬가. 감정 난이에요? 아니요. 아, 근데 되게 못 나오네요. 아, 이거요? 어. 아이폰이요? 아이폰이 좀 그래요. 그 비즈니스 다 넬럭시스잖아요. 몇 명이에요? 와, 350만 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뭐야, 한 개 감사합니다. 어, 시청자분들 깜짝 놀랐어. 아, 시청자분들 추천 한 번씩 더 부탁드릴게요. 네. 추천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되게 그래서 잘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중에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본인 팬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기회가요? 네. 그러니까 빨리 야외 방송 하세요. 야외 방송이요? 네. 기회 하나도 못 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냥 로데오거든요. 네.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네. 아, 잠깐만. 아. 제가 아까 시청자분들이 저를 보러 지켜보시면 그 뭐야 답값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드려도 되죠? 원래 이건 약속했던 거야. 네, 약속했던 거야. 드려도 되죠? 아니, 근데 약속했던 거라니까. 원래 내가 아까 뭐 저를 직접 보러 오시면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원래 좀 그래요. 여기. 일부러 드린 거 아니야? 아니 원래 약속했던 거예요. 받았어요. 자비 쓰시면 돼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에?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원래 8만원 나눠주기로 했는데 한 새끼들도 안 와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가예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녕. 여기도 안녕. 가볼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가서 추천이랑 즐겨찾기랑 좀 해요. 예. 야, 세 명이 방송 얼마나 우울하겠냐? K 머리 왜 저런? 형, 기분 좀 내려고 머리털 바꿨는데? 원래 앞머리 바가지 스타일이었잖아. 근데 그거 안 하려고. 케이 아이폰 쓰자 겁나 이쁘게 나온다. 그래? 아이폰은 근데 뭔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BJ도 그래서 다 갤럭시 쓰잖아. 노년 초등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년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가서 발렌시아가 트리플S는 벌써 샀고, 시청자분들이 또 와 이거 예쁘다 잘 어울린다 하는 것도 살게요. 가는데 15분 걸리네요.